보마. 이제 하나 어린이봄 드디어 저 보마 유튜브 본 사람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작년 봄에서부터 작년 10월달에 하나 어린이봄이 출시가 된다 했는데 아직 출시가 안 되었어요. 하나 어린이봄은 저 보호망도 3월 6일날 출시가 되면 그때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험료가 지금 현재 어린이봄이 가장 저렴한 데가 한화거든요. 한화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자신 있다고 하나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번 달에는 일단 3월달에는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 노스코링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에 100만 원만 넣으면 뭐든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종수수비가 1호죠. 무한 반복으로 탑재가 되었고요. 진단비나 수수비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험 3월달 하나 거 이 하나 어린이보험도 한번 기대를 갖고 비교해 보셔도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월 6일날 나와요. 커밍순. 네. 자, 어린이보험 신상품 포인트는요. 타사는 다 30세까지만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35세까지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데가 롯데, 토다토다 어린이보험, 훈구화재 어린이보험, 아니면은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어린이보험이라고 하면 그렇고 서른이보험이죠. 3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되는 거. 30세부터 40세까지 어린이보험 30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35세까지 롯데 흥국에 의해서 매우 저렴하게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성장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시, 수두, 수족구, 어린이 청소년 이 모두가 가입이 됐고요. 어린이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49, 기타 부정매 1,000만 원, 야심차게 만들었대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최대 4,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다빈도 질환 만능 수술비,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와 매회 1호종 수술비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인까지, 어린이 전용 헬스케어까지. 다자녀 같은 경우는 2명이면 3%, 자동차 기가입자는 5%, 최대 8%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도 맛집이에요. 보험료 맛집 따로 찾지 마세요. 하나면 하나지, 하나보다 네, 하나면 다 되니까. 하나 어린이보험과 타사과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은 뇌혈관 진단비 4,000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타사는 거의 2,000만 원, 뇌혈관 수술비도 5,000만 원, 타사도 5,000만 원 되는 몇 군데 있어요. 요거까지는 큰 경쟁력은 없겠네요. 하지만 기타 부정맥이 35세까지 1,000만 원, 타사는 500만 원이기 때문에 요런 것도 또한 큰 메리트가 있고요. 여기서 또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면 일석삼조의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범위 보장 한도가 좋기 때문에 하나 어린이보험 많이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노스코링 3월달에 한시적으로 스코링 없이 가입이 된다고 하면 정말 대박이라는 거죠. 1호종 수수비가 900이 아니에요. 초 500까지 가입이 되니까 이런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2,000만 원까지, 타사는 좀 적은데 표적항암도 1억까지 20년 갱신으로 35세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또한 하나 어때?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어린이의 자녀를 둔 보험 갈수록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저렴한 거 없을까? 2030 옛날 어린이 보험만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내 보험이에요. 성인 질환으로 보장받으면 가성비 좋게 가입할 수 없을까? 자, 하나 어린이 보험 일단은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5세 기준으로 타사보다 매우 저렴하다. 20세 기준으로도 타사보다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35세 기준으로도 타사보다 저렴하고, 특히 나비 면제된 어린이 보험이 암, 유사암 나비 지연, 뇌혈관, 허혈성 질병 상해 후유장의 50%씩 나비 면제잖아요. 이런 것도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린이 보험에 특화된 상품이에요. 사시, 수두 진단비, 수족구, 자녀 10대, 어린이 다발성, 그 다음에 생활질환, 어린이 주요 수술비, 척추춘만증, 아동학대 피해, 상해 질병 특정, 지원금,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어린이 헬스케어까지. 그래서 월납 5만 원 이상이면 10년 일상케어 및 일부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하나 손보호 헬스케어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부분들 무료로 헬스케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리보 아는 만큼 보인다. 잊지 말고 꼭 챙겨야 되는 연령별 추천 담보예요. 특히 사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큰 무리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담보 이렇게 넣으셔도 좋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하나 운전자 보험이에요. 경찰 수사 진행, 경찰 불송치, 무혐의나 송치, 이 모든가 검찰, 불기소, 약식기소, 이런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어우, 좀씩 힘들어지네. 53분 했는데. 혼자 떠들다 보니까. 반박 증거자료, 상황,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소명이 가능하고요. 직업, 그리고 운전 여부만 고지하면 자부사, 상해 우장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뇌진탕, 손가락 골절, 안면 골절, 자부상 11인 등급 시에 70만원, 상해 우장에 일반 수술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가 1,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하나 업그레이드 보험 다들 아실 거예요. 제 돈 다 주고 가입하는 보험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최대 38%까지, 1등급, 2등급은 최대 38%, 3, 4등급은 18%까지. 알리사항은 유병자 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 0, 5,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진단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기가입자는 5%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담보를 넣어도 1, 2등급은 3만원대, 그 다음에 40대는 4만원대, 50대는 5만원대인데요. 3, 4등급에 비교하면 같은 30대인데 보험료 차이가 16,000원, 여성은 13,000원, 40대는 거의 얼마야? 25,000원 차이, 여성은 18,000원 차이 나죠. 50대 기준으로도 3, 4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담보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담보별 한도가 있는데 이거 자료 원하신 분들은 저 보호망이 저희 보호망 카페, 네이버 카페에 저 보호망 이런 소식지 다 올려드렸거든요. 너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셔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지만 압축해서 제 보호망 카페에 또 3월달 신상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보시고 다운받으신 다음에 정보 같이 공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